어,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자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요. 제자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매우 가슴 뛰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정직하게 좋긴 하고 멋있긴 한데, 그거나 진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참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아니,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제자도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이 열처녀 비유가 말하려는 건 신랑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깨어 있는 거. 네, on alert. 그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어, 열천이어 비유의 핵심이고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 도대체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 잠자지 말고 24시간을 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다양한 질문이 가능한데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텐데 제가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아는 것.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인이 기대한 행동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 안에 등장하는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거예요. 하나는 마치 약,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듯이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왼편에 두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하는 이유를 왜 그들이 그걸 상속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35절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5,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주님이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낙은에 되었을 때는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는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 주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핏 보면 이해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이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만 이 짧은 설교에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한 가지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비율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건이 뭐에 근거해 있죠?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 있습니다. 맞죠?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되는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데아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이야기와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35절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42절은 공통적으로 헬라워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because라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하는가?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먹여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표면적 이유는 예수를 믿었느냐 라는 이슈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살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했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대한 정직한 읽기일 겁니다. 이 비유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심판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불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했느냐, 에 의해서 갈린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니까 조금은 더 헷갈려지셨죠? 제가 성공했습니까? 처음 읽으실 때보다는 적어도 이 비유가 그렇게 간단하게 허락허락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셨다면 저는 일단 절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금부터 설교가 재밌어지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데에서 가르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대조되는 행동을 통해 얻게 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비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키를 이 비유가 놓인 배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있다고요? 배열이요. 어, 저희들이 토요일 날 어제 신학 강좌를 할때 어떤 성도들이 어, 어려운 질문을 성경이 있다가 어렵다 생각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 어려울 때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괜찮습니다. 저도 우리 홍 목사님 못지않게 인내로운 사람이라요 대단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타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접 문맥. 저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인데요 성경이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때는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근접 문맥,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요, 한80% 이상은 해결되어집니다. 한80% 이상. 지금 25장에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비유가 연,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비유, 이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 재밌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떠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예요. 다 전제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첫 번째 비유인 열천여 비유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오는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이 비유를요 서로 링크가 링 연결된 것처럼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질문이 그럼 깨어 있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야?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정산합니다. 그들에게 맡겨놨던 것,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그 주인이 하나하나 불러가며 정산하시는 거죠. 달란트뷰에서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드디어 돌아와 그들에게 맡긴 것을 정산하셨던 것처럼 오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돌아오셔서 그들과 어떻게 정산하는가. 그 정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25장 14절에서는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이제 31절에서는 실제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정산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제자도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제자도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쉽지 않겠지만 혹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뭐죠?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오해했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제가 몇 년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치. 그래서 쉽게 뭐 우리 다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1년치 연봉을 10만 불이라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 얼마가 되는 거죠? 어, 이베들 교회는요. 아주 컨시스턴트 하시네요. 보통은 이런 질문하면요. 교회에 꼭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셔 가지고 그냥 숫자에 엄청나게 밝으신 분들이 계시면 2밀리0 0입니다 베델 교회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사실이죠? 네, 네, 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분이라, 네, 제가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행동을 할수 없었습니까?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해했던 것과 달리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같이 없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문서가 쓰러졌을 때는요, 주인이 있었고, 슬레이브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슬레이브를 위해서. 요즘은 목사님들을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의 종님. 저는 그 말이 되게 어색해요. 아니,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에게는 님자가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종? 설교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종에게는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종놈.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에요. 기독교 제자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았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 제자도는 출발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있지 않는 제자도는요, 시작되어질 수 없어요. 내 주인이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제자는요, 그래서 주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고상하게 생겼잖아요. 이 분위기 어쩌실 겁니까? 이 분위기 좀 만들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요. 제가 참그 외모로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제 친구들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별로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인생에서 가장 욕을 많이 하며 살았던 시절이 어째까 생각해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랑 군대 가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조사를 빼놓고 모든 목적어 주어 이런 게다 욕이었던 것 같아요. 교제하면 닮아갑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외모는 잘안 닮았는데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갑니다. 왜 닮아갈까요? 함께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랑요, 친한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유머 같은 거 저는 원래 못하고 제가 담당이 진지하면서요. 근데 유머로서한 친구가 있으니까 대도한도 유머를 제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져요. 그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자는 주인을 알고요. 주인과 교제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주인을 닮는 겁니다. 주인을 닮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주인의 마음을 닮아요. 제자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제자들의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는 주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교제하지 않아서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이 관점에서 뒤로 돌아가서 리트로스텍티브하게 다시 읽으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행어라운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사회에 마지널라이즈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고,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유대 종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며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들을 보세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 주인인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 양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군요. 그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어.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흡족해 하시며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한 그것이 그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그들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에 합당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에 대해 뭘 말하는 걸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차가운 교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요. 인베스트먼트를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무슨 재정 투자하는 이야기로 이 비유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함을 토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과는 일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런 천박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제자도는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과 매일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제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임하고요 어 기도를 한번 들었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제가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요. 제가 외모하는 다르게 약간 대찬대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은 기도 안 세우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얼바인의 아, 음식점들 좋은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권사님? 권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전혀 근사하게 잘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양식도 먹지 않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단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저녁 잘 먹었으니까 난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세요? 영적인 양식이라며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제자들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자들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김한희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이요 틀림없이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는 어떻게 교제하실래요? 주님이 뭐 눈에 보이셔야 같이 교제를 하죠. 그러셔야 나가서 같이 밥을 먹죠. 여러분, 말씀 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육이 걱정되세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은 절대로 순간 방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분을 닮아갑니다. 바로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려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조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정말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에 고백이 있기는 한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증거가 너무나 빈약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정직하게 해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지금도 낮은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주의 귀한 백성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속에는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정직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현실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당신은 매일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교제의 결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 됨의 고백 증거는 우리 입술 고백에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는 제자도는 섬기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제자도는요, 섬기는 제자도입니다. 벗은 사람을 찾아가서 옷을 입혀주는, 먹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삽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It's all about service. 여러분,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섬김인데요.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섬김의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그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좋은 얼바인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살게 된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가슴 뜨거운 이름을 가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변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바뀐다고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도 없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 마치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인 것처럼 오늘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목사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류의 복음 설명이 맞득치 않습니다. 마뜩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셜로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는 생명을 주신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자도는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다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뜻과 품은 생각들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자도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질문을 대답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잘하고 싶기는 한데 내 안에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진짜 귀한 건 알겠는데, 정직하게 생각했을 때내 안에 그런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자도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이 내 안에서 용서 숨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얻어지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때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제자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얼바인이니까 네. it's, it's not about you 해보세요 네.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Jesus. 다 잊어도 돼요.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되는데요. 딱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Jesus. 그와 함께할 때, 그와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가 살고 대로, 사셨던 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저를 숙소를 잡아주시잖아요. 자야지, 자야지 설를하니까요 근데 그때, 어,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미국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플로어에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플로어에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요. 얘네들이 잠을 안 잡니다. 맥주병식 와인 이렇게 말을 들고 다니면서 잠을 안 자는데요. 저는 다음날 뭐 해야 되죠? 주일 1부, 2부, 3부를 설교를 해야 돼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을 잠재워 주시든지, 저를 재워 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내일 설교하러 갈것 아닙니까, 주님. 근데요, 제가 그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포기해가지고요, 그 이어폰 끼웠고 찬송을 듣 어차피 잠자기는 다긁른것 같은데, 남은 2시간이라도 어, 찬양을 듣고, 이빠이 충전, 문용입니다 이빠이 충전해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요,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제 육체의 컨디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부설교를 하는데요. 어, 이걸 전문 용어로 작두를 탄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당만 작두를 타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가끔 작두를 탑니다. 늘 타진 않는데요. 가끔 탑니다. 제가 그날 정말 작두를 탔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솟았을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함께 제자로 살수 있는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상상하니까, 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샘솟아났더라고요. 제자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도는 It's all about him. It's all about Jesus.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매일같이 그와 동행하는 이 제자의 삶 속에 진정한 제자조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베데레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마땅히 주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에 복음 들고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힘에 진하게 힘에 진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이땅그 흠이진 곳에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베델의 아름다운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성취해 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